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인천 서구 신곡동에 나왔고요. 인천 2호선 서구청여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신축빌라입니다. 심지어 포룸인데요. 인천 서구청에서 가장 큰 포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박가. 인천 서구 신곡동 서구처녀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신축 빌라 중에서 가장 큰 타입의 포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키 큰 장 신발장 4칸으로 양쪽에 행위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티움 시공, 일괄소등 버튼, 그리고 8가지씩 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부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도 약간 여분의 팬트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4번 안방, 주방, 거실, 3번 방, 2번 방 순이 있습니다. 방이 4개인가요? 네, 방이 4개입니다. 근데 이 방이 좀 작아요.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창문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팬트리 공간으로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드레스룸 공간? 뭐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겠죠. 사이즈가 2949에 2.4m 나와요.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데, 예전에 제가 이걸 대표님과 찍어서 올린 적 있어요. 네. 그때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창문이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여기 전열경계가 연두에 두 개 있어서 흡기 환기는 잘 그렇죠. 됩니다. 지금 여기는 사용감이 사실 있잖아요. 분양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고가 가능합니다. 아, 내고? 네, 안방 갈게요. 자, 안방 공간. 예전에 막 어수선했는데 지금 와, 넓죠. 크다. 여기가 그만큼 넓은 집이었어요. 3,348에 3,415가 나와요. 오, 크네. 침실 공간만. 그렇죠. 침대, 안쪽에 북방의자 짤 수 있고요. 창문 큼지막하게 시공되어 있으면서 위에 빌트인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이것도 치울 거예요. 참고하시고 화장대 공간으로 쓰시면 좋고요. 부부 욕실이 이제 볼일 보고 세면하는 용도로 아주 잘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죠. 안방이 크기 때문에 욕실은 작은 겁니다. 바까. 자, 안방 보셨고 주방이에요. 주방도 지금 이게 4단 냉장고가 들어가거든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분의 공간, 아까 제가 양문형 한 대 놓을 거면 이쪽도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 대형 식탁을 놔도 충분한 멀티 공간이 나와요. 여기 중앙 이쪽에다가 네. 4인용 식탁이 원래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렇죠. 여기다 그쵸. 이렇게 뒀는데도 공간이 남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그래도 공간이 곳곳에 남고요. 하이라이트, 여기가 조리 공간. 이것도 다 엎어집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네. 서구 쪽이 평수를 그렇게 크게 안 빼는데 여기는 진짜 압도적으로 크기는 해. 여기가 이제 담보가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원래 분양가로 따지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가격 내고를 해놓은 게 담보 무입을 세팅해놨습니다. 사이즈가 3,600. 야, 방이 4개인데 3,600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아토 슈퍼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이나 전열교환기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풍 에어컨입니다. 네. 그리고 주방과실 약간 대면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자, 안쪽 들어가시면 메인 욕실 있어요. 자, 메인 욕실은 확실히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하고 볼일 보고 세면하고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도 아주 깔끔하고 깊이감과 폭이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 이번에 3번 방을 볼게요. 자, 3번 방 사이즈 2958에 2895. 어, 크다. 어, 거의 2번 방 수준이에요. 여기 남자 부장님이 하나 있거든요. 아, 맞아. 그분이 아기를 하셨고 사주신 거래. 아, 그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져갔어 이거. 그분 이름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우성 팀장님. 바까. 자, 이렇게 3번 방 보셨고 이번엔 2번 방을 살펴볼게요. 자, 2번 방 사이즈가 조금 커지네요. 3m, 2.8m. 창문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인데 어수선한 공간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용도실 꽤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세탁기 호중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앞쪽에 멀티 공간도 상당해요. 자, 이렇게 모든 실내 내부 보셨고요. 거실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원래 최초 분양가가 3억 8천이 넘어갔습니다. 오, 확실한 내고가 있어요. 500만 원 아닙니다. 1000만 원 아니에요. 오, 네, 큼지막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인가 보다.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그것도? 3억 중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실입주금은 무입주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분에 연락주세요. 건조한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